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6월 1일 어제 출간됐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고 일부 대선 주자들은 대선 가도에 미칠 영향을 또 우려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박용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조국의 시간이 어제 출간됐는데 책은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냥 어떤 내용인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접했어요. 결국은 뭐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이것의 정치적인 파장을 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의원님 의원실로는 이 조 전 장관 책 발간에 관해서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의견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까? 어때요? 제가 뭐 이 책 소식이 있고 나서 예.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예.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과 관련해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으니 예. 내로남불, 무능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 그리고 달라지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을 하자. 예. 아 그랬어요. 예. 그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은 조국 전 장관의 자기 권리고요. 예. 또 뭐 출판의 자유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그거고 예.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예. 이게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 뭐 저하고 생각이 달라하시는 당원들이나 뭐 지지자분들의 이런 항의성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건 오곤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뚜벅뚜벅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래야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보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또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의 명령은 민주당이 달라져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건데, 네. 그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관해서 뭔가를 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기 예. 할 일을 해야죠. 그, 송 대표가 들어서시고 나서, 예. 지금 민심경청 프로젝트 이런 걸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오늘 그 보고회를 가져요. 예. 그리고 그걸 또 하기 전에, FGI, 뭐, 심층 분석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거를 의총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발표한 거를 보면, LH 투기 등에 대한 문제, 뭐, 부동산 전책에 대한 실패, 등이 있고요. 여권 인사 부동산 관련 논란, 그리고 조국 사태 등 여권 인사 도덕성 논란 예. 이런 게 쭉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부재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고 민심에서 확인이 됐다. 또 민심경청 프로젝트 최종 이제 집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또 오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것과 크게 결이 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당으로서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 제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네.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그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맞게 내로남불, 민생 무능 이런 지적에 반성하지 못하고 대선 승리가 가능한가요?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대선을 승리해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들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거 하지 말자 오히려 논란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피해버리면 당장은 우리가 편할 수 있지만 국민들 상식과 눈높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선거 결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겸허하게 그러나 또 자신 있게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국민이 원하는 변화 아닐까요? 그 김남국 의원은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바뀌어야 하는 쇄신의 지점을 조국 사건을 놓고 사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당원이 아닌데 뭐 굳이 이렇게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다는데. 아, 당원이 아닌데. 예. 조국 장관이 당원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추천했던 장관으로 추천했던 장관 후보자시잖아요. 그리고 장관을 했죠. 예, 또. 예. 그리고 우리 저 그 청와대에서 후수석을 맡았고요. 역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에 대한 개인 평가가 아니라 그분이 청문회에 올라왔을 때 혹은 논란이 되었을 때 민주당은 잘했냐? 예. 그걸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에 어떻게 우리가 뭘 얹자 말자가 아니고요. 민주당이 잘 대응한 거냐? 민주당이 내로남불한 거 없냐? 민주당이 야당 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문회에 올라온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혹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법적인 뭐 기준 이렇게 해서 낙마시키거나 비판하거나 할 때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내세웠던 기준에 맞게 했냐. 그렇지 못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냐. 실망을 했으니 하필 재보궐선거에도 저렇게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굳이 조국 장관 한 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 여권 인사들 중에 국민적 실망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중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에게 실망 주고 논란이었던 분들도 있고 이때마다 혹시 우리가 엄정하게 잘 했느냐 그 춘풍추상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돌이켜보고 국민 반성할 수 있으면 반성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반성은 그냥 입으로만 반성하고 말로만 혁신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국민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파악하시거든요.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면 더 호된 다음 선거에서의 더 호된 어떤 비판과 패배를 안기실 텐데 그 선거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정말 절실하게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했다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그 의원님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대표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저는 그냥 저만 주장하면 되고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그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당대표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하셔야 될 텐데, 예. 어쨌든, 저는 국민이 보시기에, 아, 솔직하구나. 그리고 분명하고 단호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여당의 대선주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회고록 출간 소식에 일단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다른 대선 주자분들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네. 국민 상식과 눈높이를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 네. 그래야 우리가 대선에서 이긴다고 생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냥 조국 장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애틋하고 가슴 아프고 또 처했었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대선 주자가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느꼈을 허탈함 그리고 그 조국 장관도 본인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합법적이었다 할지라도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누렸던 여러 혜택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조국 전 장관조차도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녀의 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 허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네. 미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대선 주자들은 더 그래야죠. 그리고 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더 분명하게 국민이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우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애한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책에 조국 장관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네. 말씀이냐면 윤석열 전 총장으로 추천한 분.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맞다면 그를 추천하고 천거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총장으로 추천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했었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의총 안에서도 그랬고요. 네.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우려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을 제가 알아요. 그 의견은 둘 다 전했던 것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예. 그런 우려, 그의 수사 방식. 예. 그리고 우리가 특수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 논란, 무리, 이런 거 다 알고. 그렇죠.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특수부 권력이 해체 아니었나요? 네. 예. 그런데 특수통을 이렇게 강화하고 갔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검찰개혁과는 반대되는 부분이라서 그에 대한 부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돌이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예. 지금 네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른바 이제 이준석 돌풍이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추스르는가 싶더니 이제 조국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또 도로 조국이냐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정치 공학적으로만 순수하게 보면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 아닙니까? 불리하게 되어가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이미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심각한 패배를 저희가 얻으면서 예. 대한민국 정치의 격변기가 시작됐다고 봐요. 예. 이 격변기는 이전의 그 선거들의 경향에서 전혀 다르게 젊은 층이 오히려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제 전환해버린 상황,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격변기가 시작됐고 그냥 뭔가 이준석 현상은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준석 후보가 뭘 갑자기 잘해서가 아니고요. 예. 그는 그냥 존재하고 있었고 국민이 한국 정치는 변해야 돼. 지금 상황 완전 달라져야 돼. 라고 하는 이 격렬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이 현상을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격변기가 시작됐구나. 그럼 이 격변기에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다르게 움직여야지. 예. 그거는 분명한 자기 반성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사실은 예. 그렇게 세운 정당이에요. 예. 40대 기술원의 정당이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기 어려움에 늘 중심에 서서 위기를 수습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왔던 중심 정당, 예. 선도 정당이었거든요. 지금 잠깐 머뭇머뭇하고 있지만 치고 나갈 수 있고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저는 이 정치 격변기에 더 잘 응해서 선도해 나가고 정치 혁명을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뭐 현안 중에 하나가 그 사면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이야기, 8.15 사면 예. 이야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왜 이재용만 그러죠? 뇌물 제공한 사람은 사면해줘버리고 뇌물을 수레했거나 그 사이에서 그 불법을 저질렀던 분들 뭐 박근혜 최순실, 문영표, 홍완선 이런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있거나 감옥을
이제 징역 살이를 다 하고 나왔고 아직 재판도 안 끝난 상황이에요. 네. 저는 이런 사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갑자기 태도 바꾸는 이재명 지사같이 이렇게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침묵하거나 발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법은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이고요. 원칙이고요. 갑자기 여론 바뀌었다고 사면 주장에 동의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